4절부터 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특별히 왕권 시대에 대표적으로 사역한 선지자 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엘리야이고 또한 명은 엘리사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회개를 특별하게 외친 선지자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엘리야 사역을 보면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그리고 난폭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한 사역을 하는 이 선지자가 엘리야인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 이제 선지자는 회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회개를 시킨 이후에 그 회개의 터전 아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두갑절의 능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 이 갑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만 주는 특권인 것이에요. 장자에게 갑절의 유산을 나눠준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풍습이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아버지처럼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였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엘리야가 혼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 이후에 그리고 선지 생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선지 생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 지역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안락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요. 어디로 가든지 엘리야를 쫓아가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한테 야, 엘리야 선지자가 저기로 간대더라. 너 거기 갈 거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데 나는 엘리야 선지자 끝까지 따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너안 따라와도 된다. 안 따라와도 된다. 이러는데도 끝까지 쫓아가게 돼 가지고 엘리야한테 두갑절의 능력을 받게 돼서 큰 능력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세에는 누구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수님 초림 때 탄생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엘리야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인 것입니다. 예,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너희들이 몰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모르고 세례 요한을 핍박했지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초림 때 엘리야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요 자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가? 가정의 회복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 사역으로 저는 부름받았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랑 통화를 하다가 저의 사역에 대해서 좀 물어보세요. 제가 개척 예배 때 오셨던 분이셨는데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아직 잘 지내십니까? 해서 제가 지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오바댜 선지자가 생각이 나요. 오바댜 신하가 생각이 나더래요. 아 밑에서 오바댜 선지자가 오바댜 선지자가 아니 오바댜 신하가 선지자 몇백 명을 동굴에 이렇게 감췄는데 요새 시대는 오바댜 그 신하가 그 선지자를 감추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러면서 교인이 안 와도 거기서 버티고 계시는 게참그 권삼 전사님 잘하시는 것입니다. 교인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거 이제 카메라 들이대면서 계속 제 설교를 계속 하시고 설교 막 올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권면해 주는데 아무튼 그 저는 이게 딱 생각이 나요. 말세에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와야 되는 거. 저는 아무튼 깨어진 가정 가운데 자라가지고 아무튼 부모님이 막 싸우는데 고통받는 가정 가운데 자라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던 거죠.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아직도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한데, 그런 가운데 저는 진짜 소망, 어떻게 이걸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에게로 제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데,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돌이킬 수 있는 힘 자체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이렇게 느끼면서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 절망 가운데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세상 쾌락에 내 몸을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했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어머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누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려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뭐 누님이 저한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누님 사랑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되면서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부터 어떤 힘이 제 안에 생겨나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것, 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말라기서를 읽는데, 야, 말세에 이 사역이 필요한 것이구나. 말세가 되면요 자식이 아버지를 팔아먹는 일들이 나타나요. 아버지가 자식을 팔아먹는 일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핵심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만족을 못하셨어요. 근데 여자를 딱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거는 완벽해요. 완벽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일을 끝마쳐야 마음 가운데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그 성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어떤 일을 끝내셔야 안식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 이거예요. 언제 안식하셨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가정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기관인 것입니다. 그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국가보다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기업보다도 더 위대한 조직이 어떤 조직이에요? 가정의 조직인 거죠. 사랑 안으로 똘똘 뭉쳐진 그 가정은 국가도 못 건드려요. 가정은 기업도 못 건드려요. 가정이 똘똘 뭉쳐가지고 몇 안 되는 그 가정 구성원 안에서 단 둘만 가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둘 안에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가정 안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 구성원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시곡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 전 보지는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시곡이라는 또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특별히 그 가시고기 수컷이 있거든요. 수컷이 그 알을 보호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 알을 지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들이 살아나게 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게 자연현상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아버지들이 현재에 많이 존재하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 장애인을 아들로 둔 그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자식, 이 장애인 자식 하면 이게 사죽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뭐 장애인인데 뇌성마비인데 뭘 하자 그러면은 다 해줘요. 다 해줘. 아버지. 그 자식이 언제 한 번은 철인 3종 경기를 뛰고 싶대요. 철인 3종 경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수영, 마라톤,
사이클을 장거리로 다 뛰는 건데 뇌성마비 얘가 천인 3종 경기를 뛰고 싶어요. 아빠 그랬는데 아빠가 나 뛰겠다. 네가 원하냐? 원한대. 아들이 원한대. 진짜 원해? 원하지 말지.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원해? 아, 저 원한대. 그러니까 뛰겠대. 그러니까 마라톤도 뛸 뿐만 아니라 사이클도 뛰고 그 수영도 막 하는데 이게 막 굉장히 장거리예요. 굉장히 장거리. 보통 사람들 그냥 맨몸으로 뛰기도 힘든데 자식을 업고서 아버지께서 몇 시간이 걸리든 내가 이거 완주하겠다 이러면서 뇌성마비 하는 장인 업고서 뛰고 그리고 수영할 때도 업고서 수영하고 사이클 이렇게 할 때도 뒤에 이렇게 애를 태우고서 사이클을 막 이거 맨몸으로 혼자서 하기도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남자의 자격이라는 어떤 TV 프로그램 제가 친척네 집 갔을 때 그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경규 씨가 천인 3종 경기 도전하다가 못 하겠다 그러고 포기해 버리더라고. 포기해 버리더라고. 그리고 또 누구야? 또 어떤 이윤석 씨인가? 그 연예인도 약골인데 포기해 버리더라고. 못 하겠다. 혼자 하는데도 못 하겠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식이 하고 싶다 하니까 하고 싶어 하니까 그 끝까지 하더라고. 끝까지. 마지막에 그 애를 업고서 그 마라톤 딱 들어오는 그 장면을 딱 봤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울컥하고 눈물이 막 나올 뻔했어요. 야, 이런 아버지도 있구나.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이 잘 되길 원하면은 그냥 헌신해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이야기가 그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도 더 감동적인 것이고. 저는 가족이, 어떤 한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 원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려니 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관심을 안 갖는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갖는 그 이야기. 어떤 한 어머니가 한 새끼를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헌신하는 저는 그 헌신. 그것이 저는 위대해 보이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짜장면집을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짜장면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면서 막 고민하는 그 장면. 그게 저는 위대해 보이는. 그게 위대해 보여. 다른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 고심하는 것보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러면서 다 고민하는 것은 그 장면이 위대해 보인다 이거예요. 요즘에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근데 요새 뉴스에 나오는 뉴스 기사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은 이 기사로 잘안 나오고 뭐 자식이 부모를 뭐 팔아 넘겼대. 뭐 보험금 타 먹으려고 부모를 버렸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만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말세예요. 점점 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때 엘리야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땅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을 치신다 이렇게 지금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군.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손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세요?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내가 이 만든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만든 땅, 하늘, 내가 만든 동물들, 내가 만든 뭐 물고기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말세에 가정이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깨질 때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반대로 돌아갑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역 순서와 반대로 재앙이 그 순서 정확히 반대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 정리하세요? 가정이 깨지면 내가 이 세상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세상.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이거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세상 보는 볼 맛이 안 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저주하시는. 그러니까 땅이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모세 율법의 메시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메시지는 선한 말씀인 것인데
요 메시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메시지라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 준비했을 때 어떤 내용을 선포했어요? 모세 율법의 내용대로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전통과 율례, 자기들의 율례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세례 요한이 다 드러내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막 증거한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세리들에게 적용시키고 막 창기들에게 모세 율법 그대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모세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그리고 하늘 이것이 다 가정을 위해서 예비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떤 기대가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예, 그리고 그 창조된 땅들이 어떻게 멸망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창세기 우리 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라고 나와 있는데 요 태초라는 요 단어가 처음이다라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이 창조되기 전 그 맨 처음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엘로힘이란 요 히브리어는 복수인 것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엘로힘은 엘로하라는 히브리어의 복수 형태인 것입니다. 엘로하가 신이란 뜻이거든요. 신. 이건 뭐예요? 엘로힘은 신들인 것이고 신들.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시기 전에 하늘의 군상들을 먼저 천사들의 존재들을 먼저 창조하셔서 그 어떤 영계를 창조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해석을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 사역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이 땅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창조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 창조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란 이 단어가 소리 지르다 음성을 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 땅 가운데 발설하심으로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들과 땅들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제일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바로 엘로힘인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인데 요 하나님이 성부, 예, 성자, 성령인 것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대충 쓰는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예, 성령. 요 세 분께서 함께 창조 사역에 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가 뭐예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처음부터 살아계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가 이 땅이 지은 바 된 것이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천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 천지가 원어로 보면은 하늘들인 것입니다. 하늘들. 이게 천이 복수예요. 복수. 그리고 땅은 단수인 것입니다. 땅은 단수.
그래서 하늘들과 땅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딱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를 만드셨어요? 하늘들을 만드신 것이. 어떤 분은 요거를 삼층천을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뭐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이 하늘들 heavens 영어로 heaven 이걸 우주라고 보신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주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은하계라든지 큰 어떤 공간들이 이렇게 각자 자리 잡고 있는 모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삼층천보다는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이것을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를 창조하셨어요? 우주의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1장 후또 중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땅을 또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이냐? 이 땅은 존재케 하는 어떤 재료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땅의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장 1절 이후에 땅을 이제 실제 그 구분시키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인데, 그건 이 기본 있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질서를 잡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떤 상태였어요? 그냥 재료만 있는 상태여서 혼돈했다. 혼돈이란 이 단어가 without form. 이래서 이게 직역하면은 뭐냐? 형체가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형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땅에 어떤 재료들이 이렇게 막 뒤섞이는 그런 어떤 상태를 이제 한글 성경에서 혼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재료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존재했었고 그것이 이제 혼돈 상태로 보존되어졌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땅이 공허하다. 공허라는 이 단어는 텅 비다. 보이드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상자 안에 상자를 열어보면 텅 비었어요. 아무 선물을 기대고 탁 열었는데 보이드 공허 하나도 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땅에 어떤 재료가 공허한 상태로 이렇게 어떤 뭐가 들어있는 꽉찬 상태로 이렇게 뭐가 보이는 형체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상태로 이 땅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라는 이 단어는 딥이라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깊은 지역이 있는 것인데, 깊은 지역 표면 위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존재했었던 거죠. 흑암. 여기에 흑암이 어떤 깊은 곳이 존재했었던 것이고, 그 표면 위에 흑암, 커커먼 어떤 흑암이 이 어두움이 존재했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이런 가운데 수면이란 단어가 물인 것이거든요.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땅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늘이 존재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에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창조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원재료들이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인가 거기 보면은 이 땅이 물로 성립된 것도 너희들이 잊을까 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물에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물에서부터. 인간이 뭘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물로 대부분 구성되어져 있다가 물이 70% 80%래요. 인간 구성에서 어떤 기본 원재료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수면 위에 우웅 하고 운행하신, 이게 닭이 알을 품듯이 이게 알을 품는 어떤 이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혼돈 가운데 살아계셨던 것이에요. 혼돈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땅 가운데 우리가 질서가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돈된 어떤 상황일지라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원재료가 이미 존재한 그 상태에서 말씀으로써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진다 이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언어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실현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 입술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3절,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또 빛이요, 나중에 또 창세기 중반부, 1장 중반부에 보면은 또 이제 빛이 나오는데 그때 빛은 이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달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는 것인데 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 그 달로부터 나오는 빛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빛 자체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볼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게 존재되어지는 것입니다. 존재되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하고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세요? 이걸 부르세요. 명칭을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부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 보시는 것입니다. 보시고 좋았더라. 이게 이제 창조의 이제 원리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창조 사역이 이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에요? 결론은 가정이 잘 되는 계획이라 이거예요. 결론은 예,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계획이라, 완전한 어떤 가정의 평화 가운데 이 땅이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 그러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존재로 변화되어져서 거듭나게 되었다 이거예요.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깊은 것들이 다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부르세요. 당신의 사역 속으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든지 우리를 새롭게 명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권삼인데 예전에 제 이름이 권세권 석삼 이게 세 가지 권세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저 처음에 이제 자식 날 때
아버지가 저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어떤 그 이름 짓는 거기 가가지고 제 이름을 지셨대요. 그래서 넌 정치를 해라. 이래가지고 제 이름이 권사미였는데 어떤 형이 저한테 막 놀리는 거예요. 세 가지 권세, 돈, 여자, 그리고 뭐 게임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저를 놀리는 거예요. 너 권세, 세상 권세, 니다 누려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좀 비꼬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은연중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그 말이 제 안에 이제 간직되어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교도를 믿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했죠. 권삼? 세 가지 권세. 성부, 성자,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너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때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 주셨구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듯이 사레에서 사라인가? 사라에서 사레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떤 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딱볼때 자기와 하나님밖에 능이 알 자가 없는 그 이름을 딱 하나님께서 돌로써 새겨진 그 이름 보여주시는 것.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이름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딱 접할 때이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 받았던 그리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역사들이 다 축약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이름인 것이에요. 그 이름을 딱볼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 영원한 어떤 감동을 받게 되는 그 이름을 주님께서 돌에 새겨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주게 될 것인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당신의 역사로 부르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계속 보고 계셨다 이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가룟 유다가 이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민족주의와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의 역사에 대한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계속 이제 보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보시고 계시다가 가룟 유다가 자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리세요? 안 말리세요? 안 말리세요. 넌 그냥 자살하고자 하면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세요? 계속 보고 계시다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베드로는 주님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 가운데 부르심이 있어요. 저의 아내는 남편을 잘 공경하는지 안 공경하는지 주님께서 보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 대한 부르심, 아내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저를 다 보고 계신다 이거. 너의 부모님 공경하는지, 너가 장모님 공경하는지 공경 안 하는지. 장모님도 부모라, 부모가 됐다 이거. 한 몸이 아내랑 한 몸이기 때문에. 장모님도 부모가 되고 아내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고 계시네. 친부모한테 잘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게 그 청와대계라든지 시댁에 이거 잘하는 시댁의 부모님 공경하고 청와대의 부모님 공경하는 이것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진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모님한테 잘하시는 분은 한 60점, 70점이라면 처가댁 시댁에 잘하는 그런 며느리 이제 사위는 100점짜리인 것이 100점짜리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볼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좋아하신다. 이 좋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 것인데 이게 선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선하다, 좋다. 하나님께서 뭐를 좋아하세요? 선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토브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싫어하세요. 악한 것은 라라는 히브리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기 원하세요? 선한 것들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베푸시고자 하는 어떤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빛이었어요. 빛. 빛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도 빛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딱 생각할 때 아기가 어두운 가운데 혼자 홀로 있잖아요. 그럼 아기가 싫어해요. 응애 막 울어요. 근데 빛이 쫙 켜지면은 애가 탁 좋아한다 이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둠 가운데 애를 두는 부모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깔리면 애가 어둠을 보지 않게 하게 하려고 이게 애를 막 재운다 이거예요. 어둠 가운데 애를 막 재우는 식으로만 반응하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빛 가운데서는 애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습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인간이 좋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라 이건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 어두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껌껌한 데서 있으면서 막그 별의별 어떤 짓들이 다 벌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인 거예요. 원래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두움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악한 행실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유하시는 비유 내용을 다 들어보잖아요. 그럼 창세기와 다 맞물려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이랑 다 맞물려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 동물들과의 관계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설교하실 때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재료들을 가지고만 설교하시는 거, 씨 뿌리는 비유. 씨 맺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제 해석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가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밤에는 자야 돼요. 밤에는 자고 낮에 일하고 때가 낮이니 일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이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근데 밤에 일하고 낮에 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때 반드시 몸에 이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벗어난 식의 생활 패턴이 실제 우리 몸으로 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안 좋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창조 원칙을 따라가는 어떤 현상을 그 체험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라 이겁니다. 은혜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들 생활 패턴이 창세기식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밤에는 사역을 안 하세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5절 창세기 1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이걸 보면요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연결 구문을 이 바브라는 어떤 이런 단어를 쓴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게 해석이 안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end라든지 then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 이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러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것이 그 하루 첫날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인데 아침부터 첫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부터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이제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먼저고 그 다음이 아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첫째 날이, 그러니까 그 히브리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루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오늘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해가 졌잖아요. 이제 오늘이 시작된 거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그때가 또 오늘이고, 그리고 내일은 언제예요? 해가 지면 또 내일이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냐면 토요일날 저녁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다 저는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하고, 이제 좀 일주일 동안 삶을 좀 정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그날 염려할 것은 그날 염려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숙지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그 전날 저녁에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왜냐하면 하루가 저녁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히브리적 관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일 할 거는 오늘 저녁에 이제 준비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그 방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게 되어졌으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의 개념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시고 그 열심히 일하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세요. 하루만 생각하세요. 다음 내일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해야 될 거 생각, 오늘 내가 줘야 될 십자가 생각하고 오늘 내가 누려야 될 축복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친밀한 어떤 관계 가운데 여러분 주님 말씀 집중해 나가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들을 차근차근히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 지금 질러버리세요. 지금 내일 사랑해야지 이렇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오늘 좀 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사랑은 뭐예요? 질러버리는 거예요. 질러버리는. 저는 솔직히 헌금 같은 거 막 들어오거나 돈이 막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계획 안 합니다. 그냥 주고 싶으면 그냥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질러버려. 좀 선교사님 좀 저보다 힘들 것 같은 선교사님 계시다 그러면은 질러버려. 질러버려. 그리고 제가 이제 돈을 나눠주면 그 선교사님 진짜 하나님 뜻대로 고하고 과부에게 나눠줄 것 같은 그런 분들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든다 그러면은 내일 일 염려 안 하고 질러버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제 소유가 하나도 없고 계속 이제 오면은 질러. 왜냐하면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오늘 하루 주님 말씀 앞에 충성하면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그 내일 일 염려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되어져 가다가 결국엔 로또 복권까지 가는 거예요. 로또 복권까지. 로또 복권까지. 어떤 분이 저한테 로또 복권 해도 되냐고 막 물어보는데 제가 그거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이 막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 그랬으면 로또 복권 당첨되잖아요. 그럼 60%에서 70%가 가족한테 얘기 안 한대요. 자기 혼자 하고 얘기했다가 관계가 깨진대요. 깨진 거 다 안 돼. 그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산다 이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축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빨리 수확을 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루하루 여러분들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주무시고, 예수님께서 가끔씩 이제 철야하신 적이 있으신 것이거든요. 제자들 삼으시기 이전에 밤새 철야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 이제 고라사 지방 가운데 배 타고 갈 때 제자들 보내시고 밤에 산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철야 때 이제 기도를 하시긴 하시는 것이지만, 근데 이제 보통 예수님 밤엔 주무세요. 밤엔 주무세요. 보통은 밤엔 주무세요. 그래서 철야 기도는 좀 위급할 때 이렇게 이제 그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철야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 저는 이제 새벽 체질인 것이거든요. 새벽에 되면 눈이 떠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성경책 보거나 막 기도하거나 저는 이제 그러는데, 어떤 분은 철야 체질이세요. 철야 체질. 새벽 기도는 진짜 죽어도 못해요. 어떤 분.
철야를 막 하시는데 철야는 막밥 먹듯이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체질이든지 간에 근데 아무튼 철야를 해도 뭐 좋으신 분이 있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 또 더 좋으신 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철야 기도를 안 해도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정상적인 것입니다. 낮에 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자들은 낮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자들은 낮에도 말씀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새벽과 철야에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 1장 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예,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궁창이란 뜻이 뭐냐면은 어떤 공간이란 뜻인 것입니다. 공간. 물 가운데 궁창 공간이 있게 된 것이군요.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래서 물과 물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궁창인 것입니다. 궁창. 그래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됨. 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예, 나뉘어진 것이고 그리고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궁창이 뭐예요?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 공간. 그러면은 이 물은 이 위의 물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물은 어떤 분들이 그 해석하실 때 노아의 방주 때 이 위에 있는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홍수가 났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아직 그 해석보다 더 좋은 해석을 전 못 들어본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궁창 위에 이제 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때 쏟아져서 이게 이제 궁창 위에 물이 없어져서 대기권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 저는 이제 그 학설을 이제 믿는 것이거든요.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 사람이 천사를 살았다 이거예요. 거의 900살 살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기권 안에 이제 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여기 다 막아주고 그리고 태양 광선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여기서 다 막아주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더라.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 천국 가봐야 뭐 알겠지만 아무튼 이런 학설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좀 들어 예, 보시면 손해볼 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예, 그대로 되리라. 예, 물이 이게 궁창 아래 물이 존재했었던 것인데 이 물이 물과 묻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공간이 있고 묻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물이 있는 공간은 바다라 그러고 묻이 있는 공간은 예,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earth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 하나님 보시기에 예, 좋았더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기분이 좀 침침하고 우울할 때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내랑 같이 동물원에 간 적이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기분. 너무 그 동물원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 막 신기한 것도 막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뭐 허허 막 웃는 건 아니지만 뭔가 마음 가운데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좀 전환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장모님을 제가 데리고 또 동물원에 딱 갔습니다. 장모님 데리고 딱 가는데
저랑 이제 아내는 동물들 보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장모님은 애들 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저희 애가 없어가지고 장모님이 애를 좀 원하시는데 근데 장모님은 동물들보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되어서 사람 보는데 혈안이 막 되어주셔가지고 장모님은 이제 막 애들 뭐 아유 저애 귀엽다 저애 귀엽다 저는 아유 저 사자 어유 멋있다 막 코끼리 저코좀봐 이러면서 전화하는데 장모님 아유 애들 애들 막 이러면서 남의 애들은 그렇게 막 기뻐하시고 막 그러죠. 야 장모님은 그래 여섯째 날그 완성된 그 가정을 장모님 좋아하시는구나. 나이가 많을수록 뭐 예, 가정을 좋아하시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이제 느낀 적이 있는 것이. 근데 아무튼 기분이 꿀꿀하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실연당하잖아요. 바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를 쫙 보면은 뭔가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날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정동진을 가려고 그래요. 정동진에 뭐가 떠요? 해가 쫙 뜬다 이거예요. 해가 뭐예요? 하느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인 것이에요. 바다가 뭐예요? 하느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다 쫙 바다를 보면서 태가 해 태양이 쫙 떠오르는 그걸 볼때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이거예요. 뭐 무슨 어떤 현상이에요? 좋아하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만물을 자꾸 우리가 접하게 될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아픈 병든 몸을 치유받고자 할때 자연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그 삶을 세팅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도시에서 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점점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향기도 맡고 싶어 하고 땅도 자꾸 막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병드신 분들이 자연 환경이랑 이렇게 밀접한 그런 어떤 환경으로 자꾸 가가지고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런 어떤 그 태도로 보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태도인 것이 성경. 그리고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났다더라. 그런 말도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으로 여러분들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삶이 풍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예 그대로 되로 풀과 씨 맺는 채소 이것을 이제 나중에 동물들과 인간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군.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때 먹었었던 그러한 어떤 음식 재료가 뭐예요? 풀과 채소와 뭐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이 특별히 열매라든지 채소 채식하는 거 이게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 영생할 때 먹었던 음식이라고 여러분들. 이거는 영생의 음식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드시면 좀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죽음의 어떤 저주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기 이전에 먹었던 어떤 음식 재료가 풀과 채소와 열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라든지 귤이라든지 감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자꾸 막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과자를 별로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를 자꾸 주려고 그래요? 과일들을 자꾸 주려고 그런대요. 저희 어머님도 제가 먹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과일을 막 계속 주세요. 사과, 배, 딸기 계속 주세요. 하, 먹기 싫다니까. 나 진짜 먹기 싫어 이러면은 안 먹어도 그냥 거기 놔둬. 그러면 나중에 제가 먹거든요. 그러면서 놔둬요. 비타민에 대한 정보를 저희 어머님이 잘 모르신다 이거예요. 근데 비타민이 가득한 그 과일들을 저한테 사랑으로써 줄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비타민에 대한 그런 어떤 학식 없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비타민을 충족시켜 줄 만한 어떤 그런 과일들을 자꾸 부모님이 공급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다른 거 주기 싫어 과자 주기 싫어해요. 초콜릿 주기 싫고 초콜릿 먹으려고 하면은 싫어한다 이거. 사탕 먹으려고 하면은 싫어해요. 근데 과일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이구 좋다 이러면서 막 주려고 그러는 게 이게 왜 그래요? 이 과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 이거예요. 좋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먹는 것보다 요 과일 그리고 밥도 뭐가 있어요? 현미가 있고 뭐가 있어요? 백미가 있다 이거예요. 뭐가 몸에 좋다라고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해요?
현미가 몸에 좋다라고 이제 생각. 이게 씨가 이 달려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창세기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반응할 때 반드시 이제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병에 걸릴 때 죄를 지어서 이제 마귀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마귀가 틈타가지고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창세기 1장에 어떤 인간의 본래 어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막 살아가, 난 예수들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금식을 너무 무리하게 해요. 금식을 너무 무리하게. 금식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 금식을 무작정 막 40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 40일 했을 때까지는 뭐 괜찮은데 보호식할 때 대부분 다 건강이 다 망쳐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고, 그런 경우들을 제가 접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특별히 이제 뭐 일주일 금식이라든지 20일 금식이라든지 40일 금식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자기가 금식하는 거에 두 배는 더 금식 기간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고 40일 금식한 이후에 다음 이제 40일 보호식 해야 되는데, 이때 40일 보호식 때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40일을 내가 더 굶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보호식을 하셔야 이제 건강해지는 것이지, 안 그렇게 되면 몸이 상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음식을 안 먹으면서 40일 동안 계속 이제 버텼기 때문에 몸이 이상이 오게 되어질 그때 채식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식욕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원래 창조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 몸 관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 하나님 보시기에 예, 좋았더라. 그리고 이는 셋째 날이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 궁창의 광명체들이 어떤 광명체들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땅을 비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낮과 밤이 나뉘게 하시면서 그것들로 뭐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징조라는 이 단어가 예, 사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 사인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는데 이 땅에 표적과 기사는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은 너희들이 맑다 흐리다 이거는 이제 하늘을 보고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데, 왜 땅에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때이 땅의 어떤 상태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즘에 이제 먼지가 이제 서울 지역에 계속 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을 탁 보면은 태양이 꼬매요. 태양이 안 보여요, 안 보여. 대낮인데도 태양이 안 보여. 근데 뭔가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딱 처했을 때 뭔가 불안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땅 가운데 어떤 저주를 내리실지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이 딱 이제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태양을 보면서 사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때 보면은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피가 되는 것이, 달빛이 핏빛으로 변화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태양과 별들과 달이 뭔가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이제 느껴진다라고 할 때,
아,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시기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하늘이 청명해요. 그래가지고 별이 아주 이게 굉장히 많이 촥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도시 지역에 딱 가잖아요. 그럼 뭔가 깝깝해요, 깝깝해. 그 하늘에 별이 거의 뭐안 보여요. 1등성, 2등성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안 보여요. 제가 대천에서 이제 사역했었는데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대천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별이 그냥 샥다 아주 청명하게 막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 지역에 딱 와보니까 별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별이 별로 안 보여요. 그걸 딱 보면서 아유 참좀 별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 뭐예요? 서울 지역에 지금 공해가 가득 차가지고 하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잘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도시 지역들이 저주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도시, 이제 시티들, 도성들이 다 멸망을 모든 도성들, 이땅 가운데 있는 전 도시들, 도시들이 전부 다 멸망당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하늘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자꾸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루 날을 정하는 이제 어두움과 빛은 창세기 1장 초반부에 이제 기록된 것이고 해와 달은 언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1장 16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리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 좋았더라. 생물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그 종류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진화한 것이 아니에요. 진화한 것.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도룡뇽이 뭐 뱀으로 이렇게 뭐 진화한 것이 아니고 아메바가 뭐 공룡으로 진화하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종류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코뿔소는 코뿔소대로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각 개체별로 창조하신 것이 이게 이제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이땅 가운데 아니 그물 안에 있는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그 생명체들에게 그리고 새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번식력을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럼 다섯째 날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러면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예 그대로 되니라.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 생물이란 생물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볼때이땅 가운데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생물 이게 영어로 living creature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 창조물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이제 살아있는 혼 이게 창조물이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게 네페쉬가 어떤 뜻이에요? 혼이란 단어인 것이죠. 생물은 특별히 이제 그 바다에서
살아있는 그 생물체들, 그리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어떤 존재예요? 예, 혼이 있는 존재라 이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있는 존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짐승들, 동물들은 어떤 존재예요? 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혼은 이거는 어떤 자격을 하는 영역이냐? 이건 지정의의 영역인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인간 이외에 다른 생명체에 영은 없는 것입니다. 영. 영은 이제 하나님을 감각하는 어떤 그런 영역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한테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 그래서 사람이 개와 교제할 때랑 인간들끼리 이게 교제할 때랑 이게 느낌이 다르다 이거예요. 인간은 뭔가 독특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숨을 불어넣어준 그런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감각하는 영적인 존재라 이겁니다. 근데 생물들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혼적인 존재라 이거 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란 이 단어가 복수 형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 형상이란 이 단어가 이미지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할 때 이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가 통치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호랑이라든지 사자가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호랑이랑 사자가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격. 두려워하지 않으면 공격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같이 뭐 있거나 뭐 그러겠죠. 근데 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떤 기질이 동물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난폭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막 해를 가하려고 막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자기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망각한 채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면서 이게 타락한 어떤 그 자연계의 그 현상이 그 인간을 해하는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지 않을 때 짐승들이 너희를 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멧돼지가 요새 사람들을 막 들이받는다 이거예요. 멧돼지가 막 사람들 두려워해가지고 원래 멧돼지가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인데 사람의 통치를 벗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막 반응을 하면서 사람들 막 들이받으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멧돼지가 타락하는 현상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꾸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될 때 짐승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인간의 통치권을 자꾸 벗은 짐승들이 인간의 통치권을 자꾸 벗어나면서 인간에게 막 해를 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가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여자와 남자가 창조되어져서 그들이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당신의 명령, 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다 위임해주는 이러한 역사를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이게 너에게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러면서 짐승들과 새와 생명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도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다가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6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 창조 기사, 특별히 둘째 날에 대한 창조 기사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둘째 날에 이제 궁창을 만드셨을 때 어떤 분은 궁창을 만드셨을 때 그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궁창에 거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이제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아무 둘째 날에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없는지는 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둘째 날 빼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모든 그 땅에 대한 정권 통치를 위임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정이 화목되어지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되어지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게 없다 이거예요. 더 좋은 게.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제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어떤 부분이 생략됐냐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 All the host of them.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게 이 군대란 뜻이에요. 군대. 예, 군상들. 모든 군상들, 군대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어떤 천사들, 이제 군대들이 언제 창조되어졌어요? 언제 다 이루어졌어요? 2장 1절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 특별히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ESV라는 이 영어 성경 버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요 버전에는 요 그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2장 1절 요 구문 때문에 창세기 1장 6절에 이 둘째 날 궁창에 그 공중 권세 잡은 그게 이제 동의가 안 된다 이거예요. 군상이 언제 다 이루어졌다?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하늘에 있는 군상들도 그들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구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도 하나님의 패턴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땀 흘려 일하라고 하신 그 열심히 일하는 이 레위인들 말고는, 하나님의 주의 종,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 말고는 6일 동안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주 5일제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6일제 있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여섯 번째 날까지 일할 때 여러분들 나타날 수 있다. 가정의 화목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때 토요일까지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하고자 해야 되는 어떤 일에 충성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루는 푹 쉬시고, 이게 이제
그뭐 어떤 분들 영적으로만 요걸 이제 해석하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 안식은 다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식일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인 그렇게만 풀면 안 돼요. 실제 육신적으로도 몸을 푹 쉬셔야 된다 이거예요. 6일 동안은 뭔가 매진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거. 가정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을 지키는 식으로 가정 주부가 된다거나 어떤 분은 또 6일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 직장 가운데 나간다거나 이런 자기가 가야 될 처소들이 있다면 어떤 그 주의 종은 6일 동안 계속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다가 7일째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몸을 쉬어야 되는 것이 몸을.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는요, 여러분들 그냥 몸을 좀 여러분들 최대한 편하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최대한 편하게 하시면서 예. 그리고 뭐 TV도 웬만하면 이제 보지 마시고 완전히 쉬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게 쉬는 것이요. 이게 아무나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못 쉬어요. 뭔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쉬고자 해도 쉬질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는요. 쉴 때도 사람들이 잘못 쉬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계속 어떤 그 생각으로 운동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TV를 자꾸 보면서 뭔가 자꾸 TV에 끌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침대에 누워있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 뭔가 막 몸을 뒹굴어야 되고 뭔가 막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건 쉬는 것을 아무나 못한다. 이거 쉬는 것도요 어떤 수준이 돼야 쉴수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어떤 안식, 완전한 어떤 평강의 마음 가운데 상태가 유지되어질 때 TV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안 하고 완전한 어떤 쉼의 상 침대에 그냥 누워있기만 하고 이런 상태로 저희 아내가 옛날에 이제 제가 부교역자 할때 아내도 저랑 같이 이제 부교역자 사역 같이 감당했었는데 아내가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회계 재정도 맡고 청소년부도 맡고 뭐 식당 일도 하고 식당 일을 아무튼 아내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매일 교회 거의 나갔었는데 매일 청소년들이 왔다 이거예요. 매일 청년들이 오면은 식당 일을 아내가 거의 다 했어요. 아내가 저희 아내가 밥을 그렇게 막 잘했던 것도 아닌데 아내가 다 하고 막 근데 그거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장모님이 그 대천에서 부교역자 사역하고 한 3년 만에 이제 딱 서울 올라와가지고 아내가 설거지하는 모습 딱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설거지 하나도 못하는 애인데 엄청 막 하는 그 모습만 딱 보면 알잖아요. 어른들이 뭔가 달라진 거예요. 뭔가 달라진 음식도 막뭐 하는데 뭔가 달라진 거예요. 뭔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김장도 막 아내가 막 그때 막 같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아내가 몸이 지쳐버린 거예요. 몸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아내랑 대화하다 보면 뭔가 아내가 좀 뭔가 날카로워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랑 가끔씩 대화하다가 막좀 상처를 받고 그러면은 교회 가가지고 혼자서 막 철야로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주여 이러면서 아내가 뭔가 이제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민감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게 민감한 건지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너무 일이 가중되어 제가 해야 될 일도 또 아내가 막다 하고 그리고 아내가 또 일을 맡기면 잘해요. 저는 일을 맡기면은 일이 좀안 되어져도 평안하거든요. 그럼 옆에 사람들은 답답하고 저는 평안하고 그러는데 아내는 일을 진짜 잘해요. 옆에 사람 보기에도 일을 시원하게 막 처리를 하고 막 이러고 뭔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아내는 가만히 못 있는다 이거. 그래서 계속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이런데 주위 사람들은 뭐 좋아하고 일도 잘 처리되어지고 모든 게다 순조로워지는 것 같은데 뭔가 날카로워지는 거 좋아요 관계 가운데.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 뭔가 가슴 가운데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갑자기 눈을 감고 막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 십자가를 탁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십자가를 보면서 네가 죽어야 된다. 네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러면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을 확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내가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딱 보는 열심히 막 사역하고 교회에만 계속 있다가
내 옆에서 자는 새싹은 하는 모습. 근데 저희 집이 원룸이었고 잘 때도 이게 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 전기장판으로만 깔고 잤다 이거예요. 한 3평쯤 되나 원룸이. 거기서 이렇게 자는데 하면은 김이 막샥 나오는. 잘때 김이 막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그 아내가 또잘때 아내 비밀을 좀 얘기하면 아내가 눈을 좀 뜨고 잔다 이거. 눈을 이러고 앉아 조금 뜨고 잘리고 이거 제가 누구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 눈을 좀 뜨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탁 자는 이런 표정으로 탁 이렇게 자는데 제가 그 모습 보고 엄청 울었어요. 그 모습 보고 저 세상 만사 막 돌아가는 거 모르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자는 애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자는데 그 모습 보고 제가 아주요 내가 아내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아유 저렇게 고생만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잘때 아내 아무것도 모르고 막잘때 저는 막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정기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랬나 누가? 그래가지고 그 진단을 받았는데 아내 간이 안 좋아졌다는 진단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덜컥 하면서 야 이거 뭔가 진짜 잘못된 것 같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저희들한테 모든 걸 거의 맡겨주시는 식으로 막 이렇게 했다. 그래서 막 다른 집회, 해외 집회가 아니라 이 국내 여러 번 집회 막 다니시면서 저희한테 교회를 맡겨주고 왜냐하면 저희를 굉장히 충성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무한테나 못 맡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막 설교도 막 저보고 막다 하라 그러고 못해도 그냥 막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맡기고 막 저한테도 맡기고 이러면서 목사님이 저희 굉장히 아끼시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막 아내가 몸이 아프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한테 좋은 집도 막 주시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이제 너희들이 좀 이제 너희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좋은 집도 막 주시려고 원룸에서 너희들 지금까지 원룸 살았는데 원룸에서 좋은 집 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집도 막그 친척들을 통해서 알아봐 주시는 식으로 이렇게 막 했는데 진짜 좋은 집이었어요. 좋은 집 그냥 우리가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딱 열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근데 아내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재채기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목사님도 자꾸 저희를 충성되게 여기서 맡겨주시고 저희를 너무 좋게 보시는 거 이건 좋은데 목사님이 막 이게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잘해주시고 그러는데 아 이대로 있다가 안 되겠다 제 스스로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예, 거기를 이제 나오기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딱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럼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난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좀 아쉬운 마음도 약간 좀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나올 때도 그냥 안 나오고 인수인계 다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나가기 전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끝까지 섬겨드리고 이렇게 나갔는데 목사님 나가시기 전에 또그 삼계탕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도 이렇게 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저희가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한편으로는 좀 좋은 것도 있던 목사님이 저를 그래도 좀 좋게 여기시는 것 같은 저를 너무 아까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나가는 게 지금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요 저희 마지막 집회 때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희랑 같이 새벽 기도하고 진짜 같이 고생한 집사님이 한분 계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내랑 이렇게 찬양하고 막 춤을 추래요. 어떤 강사님이 춤을 추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도는 춤이었는데 막 추다가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춤추다가 아내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춤추는 거딱 보다 갑자기 무릎을 탁 꿇으시더니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통곡. 고생은 다 하셨다. 고생은 다 하는데 축복 못 받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보고 갑자기 그 기쁜 춤을 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집사님 무릎을 딱 꿇고 막 통곡을 하시면서 막 우셨습니다. 막 우셨습니다. 가끔씩 저희한테 그 집사님 연락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저희가 친해지면은 괜히 정들까 봐 저희가 이미 괜히 일부러 연락을 안 해요 그 집사님한테.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서울 왔는데 아내가 3달 동안 집에서 잠만 자더라고. 3달 동안 일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바깥에 막 돌아다니고 막 교회 개척 막 준비하고 이런 동안에 집에 계속 이 교회 이거 아내가 이 천정 요거 이제 그
뭐야? 이거 천정 붙일 때, 이때만 조금 같이 도와주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목사님 딱 어떤 목사님이랑 다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자는데 3개월 동안 그렇게 뒹굴뒹굴거리면서 푹 편안하게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봤는데 간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기만 하니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몸이 정상으로. 이게 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냥 못 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내가 일이 안 되고 뭔가 꼬인다 싶을 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을 잠잠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도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을 좀 쉬는 거예요. 쉬면서 뭔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찍을 때 무딘 도끼로 100번 찍는 것보다 아주 날카로운 도끼로 한 세네 번꽁 찍어버리면 나무가 꽉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끼를 가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어떤 시간이에요? 쉼을 갖는 시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몸에 쉼을. 그래서 요새 교회 어떤 큰 교회 그리고 봉사 많이 강조하는 교회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일날 쉴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쉴 시간이. 주일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려면 주일날에는 교회 봉사 다 없애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가정 가운데 가가지고 6일 동안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쉼을 얻고 집에서는 실제 육신적으로 쉼을 얻으면서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는 일하지 말고 밤에는 또 쉬고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생활 패턴인데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자꾸 봉사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거 몸이 힘든데 교회에서도 몸으로 자꾸 헌신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직분을 주면서 막 사람들을 부려먹는다 이거예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자기 6일 동안 쉬었으면서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지 않았으면서 7일째에도 자기도 일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다 시키고. 그래서 저는 교회 이거 그 스스로 같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이랑 같이 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화장실 저거 옛날에 저 화장실 물저 호수가 터진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안 하려고. 주인한테 전화했는데 주인이 저보고 막다 하래요. 저보고 다 하래요. 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막한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제가 뭐 화장실 저거 다막 조이고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실 저거 하고 저 화장실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똥도 저거 누가 싸가지고 막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도 안 치우려고 그랬는데 저도 안 치우려고 하다가 1개월 동안 좀 내버려 두다가 1개월 만에 치웠는데 하, 네 진짜 그거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다른 사람한테 교회 일안 시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일안 시킵니다. 제가 다 합니다. 제가 다 해요. 그리고 교회 일 저는 시키려면 돈을 줍니다. 불신자한테 돈 주고 시키든가 이렇게 하지. 그 교회 안에서 자꾸 봉사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많이 제가 본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될 뿐만 아니라 번아웃 된다 그러죠. 뭔가 탈진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탈진이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탈진이 어떻게 될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쉬고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번 주에도 그 저희 그 아버지께서 그뭐 물건들 이렇게 막 많이 갖다 놓으세요. 경비 저희 아버지께서 경비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에 이제 아지트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뭐 물건들 이렇게 놔두신 거 이제 경비 이제 그만두시게 되셔가지고 그거 여러 가지 이게 여기 이렇게 갖다 놓게 됐는데 근데 아무튼 짐이 이렇게 많았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널브러져 있는 이짐 보고 여기 와서 기도하신 사모님이 뭔가 좀 안쓰럽게 느껴질 것 같고 뭔가 좀 사모님이 저거 이거 보시고 치우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는데 가게 가야 돼가지고 아침에 짐 놓고 가게로 그냥 갔어요. 가게로 갔는데 그냥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는 거 보고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시고 좀 그래서 제가 그 써놨거든요. 아 써놨거든요. 써놔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예 그런 거 앞으로 저희 이렇게 오실 때 뭔가 너저분하고 뭔가 뭐할때 일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들으시고 마음껏 이제 이 예배당을 하나님 그냥 만난 데 이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교회는 육신적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되고 그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가정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뭐 만약에 이 청소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제가 알아서 다음에 제가 돈을 줘가지고 누구를 고용한다든가 청소부를 고용한다든가 청소부를 고용하면은 그 청소부에 알맞는 돈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루 사역할 때 하루 내가 받을 만한 돈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돈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을 고용한다거나 뭐 이러는 게 훨씬 낫지 막 신자들을 신앙을 근거로 해가지고 막 이게 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식사 당번 그것도 안 좋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어떤 분은 식사를 또 어떤 분은 또 음식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음식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식 못하시는 분이 막 비교 나가면서 또 당번이 그 차례가 순서가 이제 돼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또 돼가지고 또막 하긴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라 마음이 불편한 거라 그리고 그한 달에 당번이 내가 이제 넷째 주인데 넷째 주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첫째 주에 또 비었대요 비었대요 나 못하겠대요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아유 제가 뭐 알아서 교회라서 신앙이 있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할때 열받는 거라 할때할때 열받는 그런 일들을 제가 좀 겪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어른분들끼리 막 싸우 반 싸우는 식으로 완전히 막 치고받고는 안 싸우는데 반 싸우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반응은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아내가 그 중간에 좀 텀을 맡겨보려고 좀 사는 시험 안 들게 그래서 아내가 좀막 희생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아내가 간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예 근데 아무튼 교회에서 이땀 흘려 일하게 시키는 어떤 이러한 봉사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주일날 일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그 주일 예배 이제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것마저 좀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그냥 푹 쉬시는 게 나아요 몸을 그냥 푹 쉬시면서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시간 가지시면서 기력을 회복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4절에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2장 이제 4절부터는 현미경으로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이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1장 27절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끝절까지 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창조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같이 보고 요한계시록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나팔 재앙도 창세기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근데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도 창세기 반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니 강과 물 근원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짐승의 저주. 그래서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어떤 사람들에게 종기와 아픈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하는 전쟁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군대들이 올수 있는 그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공중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이 어디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에어인 것입니다. 공기인 것입니다. 대접을 공기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하셨던 어떤 창조물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는 이러한 심판을 요한계시록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을 내리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때,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런 어떤 그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땅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밖에. 그리고 가정이 깨어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현존하는 가정들에게 자꾸 돌아가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어떤 부모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부모님이 이건 진짜 못쓸 부모야라고 주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땅 가운데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부모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여러분들 받아주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여러분들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는요, 돈 아니면은 다 이용질 해먹습니다. 다돈 이용질 해먹습니다. 친구들이 돈 때문에 붙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끼리 진짜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에 형제의 사랑도 그것도 가정을 버리고 막 형제끼리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게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진짜 형제끼리 사랑하려면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돼서 형제끼리 사랑하려면 가정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먼저 이룬 다음에 뭐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될수 있는 것이지, 가정 안에서 형제의 사랑도 이루지 못하는데 가정 안에서 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면서 아니 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막 형제끼리 서로 막 반응하면서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는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옛날에 이제 교회 안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 이거 이 찬양이 유행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이러면서 막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면서 막 축복해주고 찬양해주고 이러면 막 어떤 사람 막 울고 막 어떤 사람 막 아유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막 내가 사랑받는 걸 너무 기뻐하고 어떤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있었다 이거. 근데 뭐 그게 뭐 완전히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그 교회 안에서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긴 진짜 힘듭니다. 진짜 예수님과 같은 희생의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는 가정일 수 있는 것이죠. 가정.
부모님들이 실제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자기를 희생해 가시면서 자식들 잘 되게 원하시는 그 길로 자꾸 나아가는 것을 실제로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시는 것들은 깨닫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부모님께 뭐 순종하려고 하고 뭐 자기도 어떤 희생을 통해서 뭔가 가정 안에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것만 자꾸 들으면서 아 나는 사랑 교회에서는 사랑받는다 이러면서 가정에서는 자기는 교회에서 사랑받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가정 구성원은 막 무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반응 그래서 먼저 가정 안에서 사랑을 이루신 다음에 그리고 뭐 교회에서 저는 솔직히 뭐 이런 거 당신은 이런 거 축복성 해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교회는요 그냥 말씀 듣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도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하시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한테 기도 제목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기도 제목을 주시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가족처럼은 안 나와요. 솔직히 엄마처럼은 안 나와. 우리 저희 엄마 아버지처럼 저희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막 통곡이 나온다 이거 속에서 통곡이 나오고 누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면은 막 통곡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 제목 주시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가족처럼은 기도를 못 하신다 이거 솔직히.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저는 솔직히 신뢰가 안 갑니다. 가족들이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씩 이제 교회 오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그냥 기도를 하고 막 그러시는 모습을 딱 봤는데 진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개척 예배할 때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교회 오셨거든요. 교회를 전혀 안 나가시다가 권사매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친척들 다 데리고 여기 교회 개척 예배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시고 저희 어머니 저희 목양실 들어가가지고 말씀 계속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특별히 저희 친척 누님 중에 제가 실명을 걸어서 죄송한 해숙이 누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친척 누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개척 예배 때 우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계속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개척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막 그냥 우는 거예요. 권사매가 드디어 이 길로 가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아무도 안 울어요. 아무도 안. 다 축하해 주려고 오고 막 그러는데 다 웃으면서 막 축하해 준다 그러는데 엄마는 우는 거예요. 저요. 우리 저희 친척 누님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뭐 교회 오랜만에 와가지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 눈물 한 방울이 제 마음가운데 샥 박힌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래요. 그 주님의 마음. 예,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다 당신은 사람 막 이거 하셔도 다 정죄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아마 이게 필요할 때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게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이 뜻이 진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죽음을 각오한 사랑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사랑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을 이루시면서 점점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영역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면서 넓히는 식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의 변형이 완성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명령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후의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가정 안에 평강을 누리면서 어떤 말씀을 지키면 돼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세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뭐 사역이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단지 가정이 잘 되길 기도하는 것이 저의 주위에 있는 저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
가정이 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이거든요. 자식들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정 안에서 흘려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잘 되는 거 필요 없어요. 가정만 잘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잘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교회 잘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가정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 먼저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 먼저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가정 먼저 창조하시고 가정이 삐뚤어지니까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그 사역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부모의 세대가 자식의 세대, 자식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에게 그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요한계시록의 땅의 저주의 그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걷어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넘치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귀신의 결박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옵시고 물권 영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유롭게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바라 캄바야 라바라바 시카라라라라라라라 요레베데베데베라